받았어요. 아니 여성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워낙 엄청난 실력을 지녔기 때문에 네. 아 저희도 이렇게 킹도 못 써보고 끝났습니다. 와 웬만한 분 남성분보다 훨씬 더 잘하는 여성분이었고 태도를 네. 그렇게 잘하신 여성분이었고 작전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인베스트 테란이 깬지도 몰랐어요. 다. 아 저도요. 그냥 뭐 가만히 보고 있는데 뭐 뻥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전략 끝내놨어요. 예. 오늘은 진짜 예. 뭐 이 김태경 선수도 열심히 했지만 아무래도 시청자의 도움이 정말 너무 크지 않았었나. 네. 두 경기 다 말이죠. 뭐 김태경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나요? 네, 제가 요즘에 볼 옛날에 잘했는데 요즘에 못해요. 예. 좀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 지금 우리 그러면 지금 21살이면 우리 성춘해 선생님 10살 차이 나시는데 예. 아, 우리 성춘해 선생님 예. 지금도 끌려다니게 돼요. 예. 누구한테요? 성춘해가 30이거든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김태훈 선수의 이제 DJ가 되는 거예요. 스무도 방송에 DJ가 되셔가지고요. 음악 한번 살짝 깔아드리면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실시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네. 사연의 선택은 뭐 김태훈 선수가 직접 해주시면 되고 모든 걸 직접 맡기겠습니다. 야. 뭐 좋은 글들 저희 네. MS게임 스타만도전 게시판이 많이 올라왔나요? 네. 좀 올라왔네요. 조금 올라왔어요. 네. 우선 좋은 사연이 있으면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조금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김태공 선수가 왔는데 꽉 차야 되는데요. 그럼요. 서버가 다운돼야 되는데. 저분이 흥분을 많이 안 하시고 네. 원래 네.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나긋나긋하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냥 말하면 돼요. 네, 말하면 돼요. 네.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지금 둘러보니까 태경 깡님께서 태경 선수 제 사랑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랑 얘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경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김태경 선수가 핸드폰 바탕화면이에요. 이야~ 그때 TV에 태경 선수 바탕화면이 나왔더군요. 태경 선수 보려고 히어로 센터를 세 번이나 가서 두 번 봤답니다. 얼마나 잘생기셨던지 참. 아 근데 요즘 고민이 있대요. 저희 반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고백하려고 한대요. 아 그럼 남성 남성분이었어요? 아 깜짝이야.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제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대요. 아 이거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해결을 좀 해주시면은 지금 중학교 학생인 관계로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그런 뭐 첫사랑 기억조차도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학업에 정말 열중하시고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예, 끝나고 뭐 오락실가고 뭐 이런 기억밖에 예. 없는데 이 정도 벌써 사랑을 좀 약간 빠르시죠? 어땠으면 좋겠어요, 예. 김태훈 선수. 뭐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포스. 어떤 그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게임밖에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예. 네. 저도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너무 정상화하지 않나. 인기가 없었어요 저는. 저도 잘 알아요 저런 그 심정을. 예. 알아요. 아 정말로요? 아, 진짜로. 예. 네. 저도 네. 이 한창 젊을 때 입안에 네. 진짜 틀어박혀가지고 게임만 네. 했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네. 적어지다 보면은 네. 좀 어느 정도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도 그걸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안다는 거. 나는 누군지 알았어요. 김태형 선수의 마음. 안전해요. 아 김태형 선수를 아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드바이스를요. 저는 속으로 좀 짝사랑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예. 정말 그렇게 뺏기는 거지. 그렇죠. 다 뺏겨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세요? 성공! 종종 프로토스인데? 성공! 초반 질러 찌르기. 가만히 놔두면 해처리 다 펴지고 3해처리에 예. 뭐 난리 납니다. 아, 이거 지금 당장 뺏긴다, 예. 뺏긴다고 표현한 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여자친구가 안 되더라도 그래요. 계속 그 매진하고 좋은 모습 예. 보여주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좀 원래 길게 그 여성분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시나요? 아니 그런데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고요. 이분은 빨리 가는 스타일이에요. 한 방이세요. 이분 한 방이세요. 한 방에 훅 보내셔야 돼가지고. 한 방이군요. 사랑하다 같이 가는. 자 다음 사연 하나 더 골라주시죠.
네, 잠시만요. 예? 뭐 수모도 얘기도 괜찮고 우리 태경 선수 네. 얘기도 괜찮고 그 외적인 네. 부분 있잖아요. 요즘 공부가 너무 잘 돼서 행복하다. 그런 글도 괜찮고 자기 칭찬도 괜찮고. 방학이니까 방학 때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네. 앞서서 이제, 읽었던 뭐 태경 짱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누군가 또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 행복이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 먹게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자, 하나 뭐 괜찮은 사연들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사연을 보는 건가요? 먼저 읽어줘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 보시고 사연을 보시고. 근데 생방송 중이니까 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거니까. 바로 그냥 한 줄이어도 태경 오빠 짱이에요. 그래도 아 이런 분이 이렇게 써주셨다 얘기해 주시면 시청자 분께 뭐 있나 보네요. 있나 보네요. 어, 뭔가 있어. 그냥. 무난한 건데 LH 빌레오님께서 김태경 선수의 귀걸이가 탔나요? 근데 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학생분들 이제 또 조금 이따 학원 가야 돼갖고 네. 예 그래갖고 잠깐 올리는 거 하나 더 짧게 네. 바로 한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정말 그 마음이죠. 접속을 해주셨다는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네. 거예요. 자, 더 하나 또 있나 보네요. 혜택 부탁드려요, 태경 씨. 제가 김태경 선수를 2007년 마지막 선수와 MSN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스타를 처음 받아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때 김태경 선수의 경기력을 보고 스타의 흥미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족도 김태경 선수처럼 코스로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MSN에서 전형태 선수에게 아쉽게 져서 안타까웠는데 안내에서 김태균 선수가 김태균 선수를 이겨서 제가 이긴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진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게 이게 팬의 마음이죠. 정말 네. 너무 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늘과 같은 김태균 선수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네요. 야, 정말 열심히 시작합니다. 하늘과 같아요, 하늘과. 네, 하늘과. 와, 네, 그렇죠. 최고의 찬사죠. 와, 진짜 최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연도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네.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네.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배틀넷에서 직접 이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떤 맵으로 펼치게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 펼칠 맵은 랜덤 마이크로 아레나라는 맵인데요. 각 팀의 플레이어가 한 명씩 나와서요. 팀배틀 방식으로 컨트롤 4개를 펼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어떤 유닛 구성을 잘 살피면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매 라운드마다 이제 랜덤으로 유닛조합이 되기 때문에 변신기능 같은 영웅을 또 이제 주의해야 되죠. 네, 그렇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예. 5점! 딱 5점 먼저 따내면 그렇죠. 이제 승리하는 조건을 경기를 네. 펼쳐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태훈 선수가 여기서 김태훈 선수 여기서 저희 네. 조합을 하나 뽑아주세요. 조합을 또 뽑아요. 2부에서는 예, 네. 치킨은 숙소로 가는 치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대결 상대 골라주세요. 자, 제일 예. 강력한 조합을 한번 뽑아보세요. 눈을 하고 싶다 봐 일단 네. 누구랑 싸울까. 뽑아주세요. 이제 숙소로 가는 닭이에요. 임성춘. 임성춘. 자, 임성춘. 왜 웃지 내리냐. 임성춘. 왜 웃는 거야. 좋았어. 자, 하나 더 하나 더. 네. 임성춘. 정인호. 오케이. 아, 아 예. 딱 걸렸어. 임성준 정인호라고 하겠습니다. 몇 마리? 반말?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 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왜 뽑은 거예요, 이 등장을?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MC께서 좀 실력이 제일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잠깐.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시다. 많이 합시다. 보여주자. 요즘 앱 실력이 네. 좀 지금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 네. 이 사람도요? 아니, 아니. 아, 저요? 네. 자기 얘기하고 있는 아, 그래요? 원년 멤버인데 잘 모르시나 봐. 아, 예, 제가 유진랩 잘합니다. 지금 잘하는데 이 정도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실력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얘기가 나는데 쿠데타 한번 이렇게 볼까?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선수로 옮겨주시고 바뀌겠는데요, 예. 오늘. 일어나셔서 가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우리 닭이란 닭은 오늘 다 축토화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저희 닭 냄새도 못 맡아봤어요. 한발이라도 한 좀 예. 먹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치긴 하는데 우리 임성춘의 소리 조금씩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약간 지금 달아올랐어요. 예, 이제 달아오르면 예. 이제 경기력이 이제 터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빨리죠. 무엇보다 말수를 좀 드리면 경기력이 그렇죠. 향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서버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지금 웨스트 서버 맞죠? 자, 웨스트 서버, 웨스트 네. 서버에 방제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공개, 예. 다 들어가셨나요, 세 분? 잠깐만요, 지금 팀 정렬 중이에요. 네.
자, 자 올라오시고 제가 위로 스타만 도전을 네, 지금 라이브로 해서 펼치고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웨스트 서버로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저희 방제를 잠시 후에 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 자, 승인을 다 하시고 라이브 다 정말 많으면은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방제목은요. 방제목은 스타 무한 도전 한글입니다. 다 붙여서 여섯 글자예요. 스타 무한 도전이고 B번은 1번부터 500번까지. 500번 사이입니다. 500번까지 하나 얻으세요. 들어오셨어요? 벌써요? 네, 아이고. 오케이. 오셨어요? 아니 500번 도전만 오셨어요. 아니 500번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러니까요. 와. 아, 이거는 예. 다음부터 5000번까지 하세요. 그렇죠. 5000번까지. 이그노 하셨나요? 네, 이그노까지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바로 경기 보내 드릴게요. 체크해요. 아이고, 아, 이놈 거 이분께서 들어오셨네요. 아, 이분 아, 예. 제가 빨간색이고 임성춘 해설이 검은색이에요. 예. 이동걸, 그렇죠. 이동걸. 어, 그래요? 자, 네. 누가 먼저 가요? 지금 붙었는데요? 자, 자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자, 이거를 아칸으로 합쳐야 돼요. 합치하면. 합치하면 모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나와요. 그 이유는 그냥 컨트롤 싸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붙였어요, 그렇죠. 지금 붙였는데. 그냥 랜덤으로 선택을, 여기서 아칸을 만드시면은 네. 유닛이 나옵니다. 그 유닛 가지고 싸움을 좀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한 명, 한 번에 김태용 선수가 부딪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예, 네. 아니, 그래도 프로게이머 출신이셨잖아요. 아, 나 프로게이머였죠? 예, 네. 아, 그렇죠. 저 자신도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 뭐 프로게이머 그 자격증 진짜 힘들게 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세가 네. 우승하고. 어, 근데 지금, 정원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좀 덮쳤거든요. 네. 오, 지금 상대하는 거는 인공지능 해설과 시청자분이에요. 안 돼! 치킨 지키자! 그래서 조금만. 안 돼!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이거 뭐 그냥 가도 되죠 뭐. 자 그리고 중앙에 마... 보시면은 저 스킨이 있거든요 김태용 선수. 아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 사놔서. 어디 있어요? 이 중앙에 보시면요. 아 네. 자 이거 유도하는 거예요. 어 잡았다. 어. 근데 스킨 에너지가 안 차는데요? 예 조금 있으면 됩니다. 자기 차례에는. 예. 자기 차례 탑니다. 자 나왔죠. 팀 나왔거든요. 유명한 아티스트 김태용 선수. 김태용 선수 어우 왜 강력한데요? 왜? 커버. 인스네요. 와, 이거 둘렀다. 잘 싸웠다. 이기다. 야! 무거리기네! 이제 공기 넣어요, 이제! 와! 자, 조금만 더! 뭐야, 이게 고민호군요. 이게 고민호네요. 와, 봤는데도 이거는 0.50 빼면 이게 고민호. 이게 고민호. 아, 이게 첫 세트를 벌써 1대0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군요. 네. 아,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플레이 할 때는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장난이 아니시네요. 예. 저희 항상 아시는 거 있죠? 5대0으로 끝나게 되면 오늘 완전히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출전기를 못 잡는 거예요. 5대0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자, 진영 부탁해요. 자, 위에서 스톰 한번 뿌려주고요. 임성춘에서 선봉으로 나왔죠? 아크라 쳐야 되는데 잘 뿌렸어. 와. 자, 이제 붙여야죠. 자, 나싱아씨. 자, 무빙샷! 내고 있고. 자, 성춘아 무빙샷! 뭔 너요? 무빙샷! 알리면서 찔러! 김태웅 선수가 제 다음에 나올 유닛 보고 지금 무셨거든요. 네. 정말 일어나서 집에 가도 되죠? 네. 오케이, 출! 이게 바로 권태웅이야! 하나 잡아주고 디지털도 아크 너무 많이 살았다. 네. 우리가 이기겠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1-3까지 네. 몰고 갈 수 있겠는데요. 이걸 만약에 지면 아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게 됐다면 네. 만화가 없어도 아 뒤지고 그 만화가 없다고. 아이고 스톱으로 자기 연박자서 뒤지고 예. 만화 없다는 작전 한번 들어봤는데 아 이거 편하고 뭐야 어 이거 영웅이 리버야 영웅 리버 영웅인데 영웅 제가 둘 김태균 선수 이거 하나인 줄 알고 웃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웹으로 한번 상대를 한번 해주세요. 웹으로. 아 웹이 문제다. 이거. 어 왜? 자 우리 자 피해. 야 왜? 아니 잠깐만. 조한이. 이거야. 아 로마인가? 아 골리야. 야 이거 지금 안 돼 영웅이잖아. 한번 더 나오잖아. 아 맞아 변신. 아, 변신 한번 더 진짜 스캔 뿌려야 됩니다. 한번 더 변신해요. 영웅에서. 아 진짜. 이리 오렴. 이리 와라. 네, 못 죽입니다. 이리 와라. 그렇죠. 1대1 됐고요. 자, 선봉, 이번엔 제가 먼저. 민호. 제가 먼저? 오케이. 어, 저 김태경 선수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어, 나왔어요. 어? 김태경 대 정인호. 자, 1대1이에요. 아, 너무 무리한데? 어, 인스네어 맞지 않게 생각해야 되고요. 아쪽 들어가는데 인스네어 제대로인데 이거. 아, 이거. 아니, 아, 왜 이렇게 박수 있었죠? 그래. 쏘았어, 거의. 자, 시작 까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1승에 맞으면서. 와, 너커 녹인다! 너가 힘든데요?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안 살려가지고. 너커 한 마리! 자, 뱉어, 팀! 세! 그렇지! 하나 더. 오, 잘 뱉어, 우리 형. 형, 이거 울트라 보내면 그냥 정리됩니다, 이거. 그래요? 자, 마인을 미리 심어 놓으세요. 상대편 기지 앞에다가. 김정준 씨, 상대편 기지 앞에다 마인 심어 놓으면 다음 판 되자마자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빨리 심어, 심어, 네. 심어, 심고, 또 심고, 전진해도 심고. 자, 하지마. 아, 너무 심었다. 조금만 앞에 심어줬으면 저울링 좀 다 녹았는데. 그러니까요, 나오자마자 마인 대박이었는데. 하지만 또 일단 두기니까 아 여기 끝이 아니죠. 정민 씨 기다리고 있죠. 김태경 선수도 좀 하시다가 방금 끝났어요? 네. 어 김태경 선수 지금 컨트롤해주고 계신 아니군요. 아니요 시청자 저 조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말씀해주셔도 돼요. 아 울트라 1등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이거 환장의 컨트롤을 봤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 그런 경우에는 예 답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예. 어떻게든 그렇죠. 아 올라가야 되나? 와 말도 안 돼. 뭐 그런 컨트롤이다 이게. 안 돼. 와 졌어요? 졌어요? 졌어요. 시청자한테 진 거예요? 아 근데 마인이 있어서. 아 이제 안 떠보시네. 아 이 마인을 조금만 더 앞쪽에 봐가 그러니까. 그렇죠. 좋았는데 말이야. 나 우리 약간도 가능했는데 여기서 안 됐군요. 2대1입니다 2대1. 2대1로 시청자 김태경 선수 팀이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합체를 해주고 뽑아야죠. 어 너무 많아. 더 나왔습니까? 400과 어. 그래 영웅이다 영웅. 영웅인가요? 영웅 나왔어요. 영웅이면 뭐 그냥 싸워도. 아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예. 아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한 번, 좋아. 한번 좀 변신해요. 자, 저 잡고 여기서 부산에서 김태경 선수까지 잡고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야, 진짜 최고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정민호 네. 씨예요. 컨트롤이에요, 저게? 야, 형 가만히 계시는 어택당 컨트롤이. 럭키야, 럭키. 와, 나 나갈 수도 없겠네, 이번 판은. 아, 그렇죠. 자, 인피스트 안 쓰시겠다. 인피스트요? 인피스트를 지금 안 쓰시겠다. 아, 이거 너무 자, 인피스트. 오케이, 한 번 더. 뭐야, 아니잖아. 근데요? 끝났어. 아, 워낙에 지금 암호랑 공격력이 높았기 때문에. 네. 자, 아, 그러네. 두 개가 있네요. 아, 한 방에 훅 간 거죠. 네. 네. 너무 욕심 부렸어요. 야, 왕대마! 지금 하나 더 있어. 아. 인피스트 하나 더 있죠. 프로 마지막이야? 어딘데, 어디? 끝났네. 프로 마지막, 프로 마지막. 오케이! 오, 진짜 이거 2대1. 정말 잘하시네. 지금 왕대마. 그렇죠. 네. 2대2가 됐어요. 이변 창조 되겠는데요. 아, 여러 번 하신 이변이라니. 우승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것도 이게 병력 싸움 그냥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컨트롤 하면 또 김태경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김태경 선수.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죠. 이거죠. 이게 김태경이에요. 뭐야 이거? 안 들어가세요. 저 현재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할 줄 알면서 할 줄 알면서 왜 안 하신 거예요? 너무 왜 방송을 위해서 맞춰주신 거예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또 이거 봐요. 맞춰주신 거예요. 야, 2대1로 이기겠어, 2대1로. 아니, 너무 맞춰주신 거예요. 아니 형들한테 저 할 그걸 좀 할지. 아 저번에 난 좀 줄였는데 강의 너무 하잖아. 내 앞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몰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자 이거 어린이를 부르는 이거 방금 버렸어요. 아 컨트롤 대결에서 정말 아쉽게 좀 간발의 차를 졌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쉽게 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3대2예요 3대2. 예. 뭐야 포인트 나왔어요. 그렇죠. 임페스티드 나왔는데 우리 정우 씨 이렇게 되면 멀티태스킹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네 마리를 하나같이 움직여주면 커졌어 지금. 아, 아 드라군 다 뿔뿔이 터놨어. 정말 이분들 헤더도 너무 하차했나. 에이 아니 왜 하나하나 움직이러 가세요. 왜 포기하세요.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잡으려고 그랬어요. 배고프다고요. 쉽게 지켜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2부에서 좀 먹자고. 아니 그걸 그렇게 찢어놓으시나? 정말? 야, 나 이거 김태경 선수 보니까 다 찢어놨어. 예, 근데 김태경 선수가 아니라. 아니에요. 김태경 선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김태경 선수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있죠? 그럼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아니, 열심히 하면. 아, 김태경 선수 유닛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하나 영웅 나왔는데, 김태경 선수 영웅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도 못하겠어요. 형, 아래쪽이라고, 아래쪽이라고. 진짜. 김태경 선수가 나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김태경 선수 플레이를 보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오겠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벌쳐요. 뭐야 이거 벌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날려가면서 네. 벌쳐. 어? 그냥 어색하겠어요? 안 죽어. 어 야. 좋네요. 일부러 컨트롤 안 하는 배지 보이세요? 아, 배지 보이세요? 선배님 안돼 니가 언제 나가 나오는데 아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아 히드라 자 머린 메딕과 히드라가 나왔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요. 자 어떻게든 펼쳐가지고 좀 뭔가 좀 하나 녹아요 녹아요. 아 한기도 못 잡나요? 뜨거운 물에 마치고 설탕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따로가요. 아 예. 두 번째 유닛 나왔는데 1-3 이후에 지금 김태용 선수가 먼저 나왔거든요. 일부러 맞아주고요. 예, 인터넷 분명 피할 수도 있었는데 맞았죠 일부러. 아주 이쁘게 맞았어요. 아유 그렇죠. 분명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피할 수 있었는데 맞아주고요. 네, 왜 위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 자, 한시 접어주고 들어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인데요. 우리 되게 즐기는데요? 우리 정민호 씨는 지금 프로게임 선배, 우리 정민호 씨 지금 김태경 선수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잘하네요, 김태경 예. 선수가. 예. 좀 말했냐? 머리맨.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진짜. 정리야, 여기서 김태경 선수, 이렇게 되면 분명히 딱 봤을 때 저 메카닉 이길 수 있나요? 웹하고 킨 인스네어 잘 뿌리면 이길 수 있죠? 네. 오 맞았어! 오,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매직 잡혔어 이거 무조건 이겼다. 와 랩까지 야 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와, 이겼다 이게 중이야. 이게 중이야. 야 김태훈 선수 보는 그대로 되네요. 조합의 승리였죠. 예 조합의 승리였죠. 4대3까지 따라갔고요. 네. 왜 좋은 거 안 나왔나요, 김태형 선수? 오, 좋아! 파이어백만 나왔어. 어, 이번에도 저 자카카가 붙어서 가는 건가요, 리버가? 맨투! 네. 아니, 뭐야? 아, 지금 제가 뭘 본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뭘 본 거예요? 네, 그렇죠. 기다려봐! 예, 누구야, 이게? 아, 진짜 누구예요? 아니, 제가 왔는데! 자신의 스타판을 좋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김태형 선수 만났대, 지금! 김태형 선수 어때요? 저 컨텐츠 어땠어요? 아유, 뭐, 이해 가능하죠. 이해는 가능해요? 이해는 되는데, 그럼 짜파이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 최고의 조합을! 네, 이해되는 플레이였어요. 이해는 되는데, 네. 이런, 보통 경기에서 나오는 플레이. 자신이 이런 플레이를 했다면? 아니요, 싸워버려도. 마음 안 쏠 때는 말이야. 자, 김태형 선수, 아까 그런 네. 컨트롤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그러면, 건졌겠죠. 아, 게임을 간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돼요. 아, 이게 컨트롤이. 아니, 지금 파이어맨이야! 아, 저기 지금 파벳 동창인데요. 잡으셨어요, 지금. 아, 저기는. 진짜 그 전북구의 전북구 10년 맞이 10년 맞이 이제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 물놀이는 지금 여기서 불같이 예. 10년 맞이 그냥 야 빨려 페스티벌 아, 예. 아 이겼다 먼저 나가시는 세리머니까지 지금 해주셨어요. 선지지 이후에 먼저 나가시는 선지지 야 이렇게 5-3 예 그렇죠. 예 진짜 경기 끝났습니다. 아 5대 예 5점을 먼저 확보하고 김태현 선수의 표정이 약간 좀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요. 5점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원래 5점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나가신 거예요. 아, 좀 더 즐기시려고 했는데 좀 약간 아쉬운 그렇죠. 그런 눈치. 아,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배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네. 인스네어 맞아주고 뭐 스톤 맞아주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드니까 그냥 원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접어주다 보니까 김태용 선수를 향해서 달려오는 네. 그 순진한 머리들 보셨죠. 그렇죠. 거기 하나 그냥 다르냐. 총을 그냥 두 방을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놓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또 치킨 닭 두 마리 또 확보를 하셔가지고 한 마리 반이군요. 아 그럼 반 역할을 누가 하셨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남경기가 당연한 당은 지금 몰살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다음 닭 조합에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어떤 네. 조합 선택하실 건지 이제는 뭐 바로 나오시죠? 바로 예 닭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아 드셨어요 벌써? 예. 그럼 어떤 조합 선택을 이미 한 마리 반이 출발을 했어요 숙소로 예 지금 바로 왔고요 네. 예. 이번에 숙소에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어떤 거? 박상현, 유병준, 예, 아빠. 그렇죠. 유박 조합을 지금 여기 선택을 해주셨는데 두 마리 반이에요. 와, 아쉽군요. 네. 많은 거 아니에요? 두 마리 네, 괜찮죠. 그러니까 네. 이 조합 많은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조합보다도 네. 반 마리가 이제 조금 더 예. 이제 들어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한 마리가 더 들어있는 한 마리 반. 아, 한 마리 반 있었어요? 거의 퀄리티가 다른 조합이죠. 그럼 다리가 오시죠. 와, 다리가 두 개나 더 들어있네요. 와, 보세요. 그러니까요. 와, 예, 그럼 바꾸시고. 이제 배틀넷에 지금 조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경기를 펼치는데
우리 저는 이제 김태경 선수 옆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김태경 선수 이 컨트롤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저 또 알려주시죠. 컨트롤이요? 네. 아무래도 그 예. 유닛을 좀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소중하게. 나, 네, 자신이... 마치 나를 네. 좀 막다 원래 자기 자신 막 다루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자, 그러면 들어오시면 말씀해주세요. 예. 일단 그렇죠? 들어오셔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유도하니까요. 예, 지금 들어 지금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지금 미리. 제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제가 아래쪽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서버는 계속해서 웨스트죠. 웨스트고요. 그렇죠? 웨스트. 자, 알려드려도 되죠? 네. 네. 자, 방제 스타만 오전 78입니다. 78. 기반은요? 2에서 5만 번. 5만 번 사이입니다. 2에서 5만 번. 여러분, 약간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들어오셨어요. 이걸 맞췄어. 아니, 그럼 몇만 명이 보고 있는 거야? 아, 맵다운이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한데. 자, 됐어요. 자, 2분호 완료됐죠? 2분호 완료. 이게 아까 그 김태정 씨가 같은 길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그러네요. NSP. 2분호 됐나요? 네, 됐습니다. 2분호 됐어요. 네, 소피아라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자, 전경기. 전경기 제가 너무 못해서 졌으니까. 전경기만큼 최고의 포인트를 보여주세요. 자기 소개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선봉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하실 거예요? 그 챔피언 합체를 두 번째 가세요 그러면. 자 유정윤 해설이 주황색, 박상현 파란색, 김태용 선수가 빨간색, 시청자분이 검은색입니다. 파란색. 우리가 파란색이야? 네. 자 이제 이 진영이 김태용 선수와 시청 아 지금은 이제 박상현 유정윤 팀 진영이고요. 예. 자 먼저 박상현의 컨트롤 한번 보죠. 잔소리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정말 얼마나 천사의 컨트롤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색을 찍어놓고 나서 뒤로 돌아가고 울트라 좌측 돌파 그렇죠. 좌측이 배틀넷 유정훈이 하나만 봐. 같이 가서 같이 탄 다음에 같이 어떻게 찍는다. 시대를 긁고 같이 좌측 돌파 한 다음에 세트 좌측 돌파 얘는 박지성이야? 좌측 돌파 울트라한테 울트라한테 그렇지 바로 뒤로 뒤로 시트한테 파고 들어요. 자 매직의 백업이 좋아요 지금. 아, 대박이네. 얼굴로 거슬러 올라가는. 야 마치 연어 같은 백업이었어. 푸른 강물에 마치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내 공을 내가 다루듯. 마치 나를 내가 다루듯. 자 이제 김태웅 선수의 등장입니다. 인페스티드 테란 조심해서. 저거 안 쓸 것 같은데 안 쓰고 히드라만을 잡을 것 같은데요 김태웅 선수는. 아끼는 게 좋아요. 아끼는 게 좋죠. 두 번 이겨야 됩니다. 설사가 예 지금 아끼세요 아끼하세요 못하죠 자살 못하죠 붙었거든 같이 붙었거든 못하죠 자살을 안 한다니까 바보야 아니다 아끼는 거 아끼는 거 그렇습니다 팀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할게요 제 마인드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즐거웠잖아요 즐거웠어 되는 거죠 이제 작품을 못하겠구나 자 이거 인베스트 태양은 김태경 아 나는 원래 기본 유닛이고 아니 그 말이 생활 아니 어택당을 찍었어요 1.4 상현 씨가 지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아니 이런 1.4를 했는데 1.4를 했는데 안 잡죠 네. 유닛이 그렇죠. 야 엄청난 그 선전. 하지만 네. 졌다는 거. 아니 컨트롤 너무 잘하니까 김태경 선수가 네. 방심하면 안 돼요. 케인 활용 케인. 박상현은 배틀넷 유저분. 근데 저 스캔 뿌리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힘은 기다리면 약간 좀 불편해요. 예. 자, 저 센터 보시면은 저 스캔이 있습니다. 스캔이 있어요. 자, 캠플로가 지금 잠깐만요. 김태경의 표정 한번 보세요. 지금 상현 씨의 모니터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감상 중인데. 와! 자, 김태경 선수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금 어떤가요? 가자! 친구들아, 이사 가자! 잘하겠다. 자, 이제! 잘하셨어요. 잘하셨죠. 아, 진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건가요? 자, 에프리블리 없으면 고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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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치잖아! 잠깐만. 어? 유성준에서 왜 절실하게 잡았지? 잡은 거 아니지 않아요? 아, 영웅이네. 자. 럴코 한 개, 그리고 골렌 한 개 남았고. 아, 영, 어쨌든 아니에요. 슬픈 잡았네요, 가면서. 잡았네요, 없네요. 자, 이제, 스캔 뿌리라고 지금 지시를 김태용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자, 스캔 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체력 기반이 줄어났네요, 예. 야, 거의, 이겼네. 자, 인피스 이겼네. 야, 1등. 아, 이거 뭐야? 네. 이거는 괜찮은데, 이 정도들이? 제가, 뭐야? 자, 하나로! 야, 제대로! 이거 정말.
인생을 한 방이라는 게 약간 미안하네요. 그렇죠. 아, 네. 어? 아니 몰라요? 몰라? 수치가 있다는 거? 아니 언제 원킬이라 나 챙이 늦었어. 괜찮았는데 아, 왜 안 때려요? 자 어떻게 때려요? 형 세상 승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아 예. 지금 놀리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대1이 됐습니다. 김태경 씨가 1 파이팅! 자 울트라 김승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 오늘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시냐고요? 누가 더 우위일 것 같고 저 인피티비테랑 어떻게 승리하죠? 그렇죠. 근데 저 머린이나 탱크 1.4가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 붙기 전에 자 1.4 같이 죽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잠깐만. 팀백 찍고 바로 1.4 들어갔어요. 그냥 1.4를 들어갔거든요. 탱크 한가 하나 찍어. 그죠? 안 죽어, 안 죽어. 진짜 먹었어요. 네. 예. 저도 아까 히드라를 1.4인데 안 죽어요. 네. 그럼 무조건 찢어야 되는구나. 네, 무조건 찢어야 돼요. 제가 답변 한번 해보니까. 자, 지금 리버가 달려. 리버 때문에. 그래도 저는 만족하는 게 임팩트를 저로서 끝냈다는 게 우리 유병준 해설에게는 희망이잖아요. 대신 맞아주는 기쁨. 예. 근데 리본에서 다음건 이제 파이어뱃이거든요.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패스트 테란 잡는 거였어요, 작전이. 자, 김태훈 선수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자, 임패스트 테란! 하나요! 오! 이겼어! 빨리 이거 있어요! 이겼어! 야! 이겼어! 와, 이겼어! 와! 와, 진짜 김태훈 장난 아니구나. 김태훈 선수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거를 야 임페스테라 하나 주고 이제 받은 다음에 파이브도 어느 리버한테 붙어버린 거죠. 예 의도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 엄청난 최고입니다. 아, 네. 대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과 먼저 박상의 퀘스트 대결. 와! 걸리고 나머지 거 때려요. 자 이제 반 성공했어요. 얼렸습니다 일단. 자 저거 아비터가 아비터죠. 기린은 아비터가 아비터가 출장을 나갔네. 그 중요한 순간 출장을 예.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걸리는 거 좋았는데 상현이가 급해가지고 그거를 보낸 거야 예. 앞으로. 아 너무 마이스 마가. 자 저번에 아끼고 빨라서. 아 자 괜찮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자, 마이웨이드에서 콘트롤 나옵니다. 와, 좋은데? 와, 한줄 달렸어. 어떻게 하네? 톱만 피하면 이겨요? 자, 근데 여기 김태우 선수 벌처럼, 벌처럼. 그냥 있으시죠? 김태우 선수 지금 마인에 막 지금 돌격을 하네요. 몸을 막 던져요, 지금. 자, 지집니다, 이제. 자, 뒤에 먼저 치워놓고, 오른쪽 아래 치워놓고, 한 번 더! 치워놓고! 야! 아니, 왜 이렇게 조합이 좋아요? 그러게. 그건 좋긴 하네. 이번까지 좋은데요? 쟤도 좋네. 지금 등반 시작했어. 마인 있었어. 근데 체력이 반 이상이 남았어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강강하게. 수업이 어떻게 하면 좋지? 저기 좀 알려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좀 면허를 뭘 쳐다보고 놀러야지. 두 번째로 해보는 내가 합체를. 합체를? 예, 우리 유병준이 두 번째로 지금 합체를 하고 있어. 근데 뭐 조합인데. 여기서 두 번째로 한 유병준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 또 저기 히드라 동창이에요. 아, 히드라 동창이 나요? 난리가 났어요, 또 히드라가. 시동이? 예. 뭐야, 저, 진짜, 이 맵 좀 귀엽게 해만 세기만. 예. 자, 피드백, 이제 바로! 근데 아끼는 게. 지금, 손해가 안 되나요? 팀장님께서 너무 만화를 낭비하셨는데 지금 템플러 있었으면 다 잡았거든요, 이거. 그렇죠, 히드라니까. 맵스톤 만화 있나 없나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남바로 네. 만화를 떠나서 히드라. 자, 없다는 정보가 있고가 됐습니다, 유명주에서 들어가세요. 없어, 진짜 없다. 네. 만화가 없어요. 제가 좀 그죠? 만화를 바뀌겠기 때문에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진공승부. 이게 진공승부. 다시 한번 대장전입니다. 대장전. 자 시작. 공승해요 맞고 저분이 울지이시나요? 인수명. 인수명. 사격 스포츠 지금. 이거 진공승부 진공승부야. 하지만 지금 히드라도 맞았기 때문에 저기 형 방금 들었죠. 일부러 풀어놓고 지금? 어휴 일부러 풀어놓고 그래도 이겼어요. 네. 어이구 이번에 제가 먼저 한번 가보죠. 네. 자 지금 열이 받았어요. 슬슬 4대1이기 때문에 뭐야 우리보다 못하잖아. 저, 우리 5대2였죠. 네. 지금 보니까 두 판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핀 잡히고 외부로 한번 자 럴프가 와서 아 이거 너무 제대로 보러 했다. 근데 저 뭐죠? 어? 아 LCD 볼도 있네. 보시면 안 되나요? 안 해.
아, 뭐 이래? 아니, 아니 한쪽은 골리앗 같은 골리앗에 이쪽은 골리앗에 SP 하나 더 있는 거야. VIP 대우하는 것처럼. 예. 트리플이 좀 있네. 또 열커도 있잖아요. 아, 이제 유명진 하면 골리앗이잖아요. 아, 진짜. 뭐 이게? 아니, 난 매직도 없어. 지금 상현이도 계속 아, 템플러를 좀 잘해봅니다. 그렇지. 자, 마린으로 넣고, 아니, 컨트롤 보여줬어야지. 아니, 스톱은 되게 잘 주셨는데. 아, 제가, 저는 원래 하나. 열쇠 쭉 찍었어요. 자, 일단 이사 갔다가. 스티픽을 못 써요. 아, 맨날 맞추세요, 맨날. 아, 뭐야, 자, 오케이. 자, 저 그래도 깔끔하게 했는데. 언니, 저 김태경 선수 이상한데. 지금도 김태경 선수가. 아, 맞어요. 김태경 선수 연기하는 거 보셨어요? 열쇠를 그냥 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열쇠는. 걸어가 되게 늦게 돼요, 이게. 아, 이제 자꾸 우리를 잡고 지금. 야, 이거 어디가, 야, 이거. 야, 왜 뒷마당을 뿌리고 온 거야? 아, 미리 예측하셨어. 자, 이렇게 되면요. 자, 5대1 되거든요, 5대1. 아, 5대1. 5대1. 에휴, 뭐, 그럼 그렇지. 예. 근데 저희 영태는, 뭐, 변했잖아요. 예, 영태는 변했어요. 지금, 괜찮아요. 와, 최약체로 평가받던 임성춘 정인호보다 못했다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저 어떠셨나요? 자, 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네. 치킨이 대박이다. 여기요. 우리 말도 좀 들으면서 진행합시다. 오늘 김태경 선수 얘기 하시는 중이에요. 아,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 말씀하세요. 예. 아, 뭐, 유닛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실력보다는 이게 좀 네. 조합 싸움이네요.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니, 자꾸, 여기는 자꾸 누가 저보고 네. 자막 나간다고 읽으라 그래가지고 애들 네. 시원하라고. 네. 자, 그러면은 막도 한 명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보면 시간 되면 계속 해요. 자, 조합 골라주세요. 저 이번에 필살 조합으로 갑니다. 두 조합 나왔습니다. 두 조합. 네. 야, 이거 치킨이 상태가 좀 좋은 거 같아. 치킨은 어느 네. 조합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박상현, 임성춘. 야! 야, 나 왜 이렇게 얄밉고 세상이. 빨리 바꾸세요. 네? 네. 자, 이겁니다. 아, 거의 한 반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자, 리. 뭔가요? 마. 한 마리. 한 마리. 예.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제가, 이것도 막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토탈 10마리로 하는데 거의 보면요, 4마리 반, 5마리 반. 일곱, 여덟 마리, 열 마리거든요? 이거는 뭐 없는 건가요? 아니, 몇 마리야? 보고 싶어, 나. 이거 이번 경기 빨리 끝나면 대박이거든요. 대박. 이거 빨리 끝나세요. 이야. 자리 이동해 네.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정인호가 이 정도였었네. 그렇죠. 정말 오늘 SK슈들 다 먹으려면은 이 조합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자, 여기서 네? 만족하지 마세요. 김태경 네. 선수 대박입니다. 여기. 진짜 끝내시면 됩니다. 자, 방다 조인해 주시면 말씀해 네. 주시고 저희가 방대를 알려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치킨을 좀 지켜보는 그런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저희가 중계를 드릴 테니까 예. 집중해서 최고의 공격 있죠?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조인 다 됐나요? 제가 네, 지금 마우스 감도 만졌었나요? 그렇죠. 제가 만졌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느리지. 아, 마우스 감도 오늘은 세팅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김태형 선수. 괜찮습니다. 네, 그냥 가죠. 선수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이제 유닛을 유닛처럼 생각을 하랬잖아요. 김태형 선수 얘기하잖아요. 아, 너 좋은 팀. 그게 그러세요. 아니 저는 신세. 아니 진짜로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뭐. 김태형 선수 입만 열면 자꾸 마무리 지으세요. 아니요. 자, 하세요. 일단 게임부터 시작하고 공개해주세요. 방제부터. 직접 말씀해주세요. 스타만 도전 89. 예, 스타만 도전이랑 숫자는 89고요. 웬스터버. 웬스터버에 1번이 50만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50만까지. 들어오셨어요! 50만! 50만 얘기한대! 에클레이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야. 50만. 야. 야, 블록버스터 소개될 사람이야. 와, 50만까지 진짜 세네. 이거 넘치네요. 경기 시작해 주세요. 자, 이근호까지 다 됐고. 우리 김태경 선수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 이거는 당연히 얘기하는 선수가. 자! 내가 정인호 저 사람이랑 진행했던 그 아가로 넷플레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주 겪어봤는데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뜬금없이 막 계속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뭘 타고 계셨구나 그때. 네. 네, 이해합니다. 뒤에 뭐가 있으니까 색깔 알려주세요. 저 지지모드 해도 되죠? 자, 성춘이 형이 검은색, 상현 씨가 빨간색, 김태형 선수가 파란색, 그리고 시청자 분이 주황색이야. 어이구, 피했는데. 아, 뭐 말이 왜 나갔었어요? 우리 시즈 시즈 안 하기로 했는데. 시즈 안 하기로 했는데. 에이,
그렇죠, 근데. 아, 저, 아니, 아, 물어보고 힘내도 되냐고. 아, 이게 다른 캐 다른 맵 아니었나요? 그건 되죠. 다들 자신이 없어서 알고 있는데. 아예 자신있게 하세요. 자, 여기서 역전이 돼야 됩니다. 역전 되죠. 자, 메이스터. 야, 맞아요. 뭐야, 그 인성재도 얼굴 한번 쳐다봤어요. 어떻게 해서 싶은 걸 확인했는데. 때를 기다렸죠. 어, 이거 이 했는데? 메스터 한번 되죠? 아, 안 되네. 아, 말로가 없네. 아, 이거 말로가 없네. 아, 여기 스캔 있어요. 연기하고 있다가 스캔 부딪혀서 안 해. 저는 정말 제 친구인데 힘들합니다. 야, 진짜. 왜? 아우, 정말. 거기다가 그 시청자분께서 거짓말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이제 경고까지 주셨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연기한 건가요? 네? 부족해서. 예,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충분히. 아니, 예. 아니, 저는 이게 뭐예요? 또 그랬어요. 흩어져, 흩어져. 부대를 세부대로 나눠주세요. 세부대. 그 강한 나 잠깐만. 리버랑 울트라. 제가 저거 나왔다가 지난번에 멜성 걸다가 혼났던 거 아니에요? 저 좋아. 슈퍼 좋아. 자, 그리고 저거 딱 슬퍼에 물불이 쳐져. 미치겠는데? 덮어! 덮어! 리버! 리버! 아니 왜 뭉쳐있어요? 야,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 아니 뭉치면 다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뭉쳐있나요? 세부대로 나눠주세요. 나눠서 세부대로 나눠주세요. 그게 세부대로 나눠주세요. 1, 2, 3으로 나눠주세요. 부대별로 그냥 여기 묶여버리잖아요. 넌 나인들을 따랐어요. 그렇게 묶여서 그렇게 안 따요. 나도 박사님 씨의 눈이 가르긴데. 아, 저한테 이렇게 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묶여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 사람. 아니, 무슨, 뭉쳐지로 났으면서 세수대로 1, 2, 3. 예, 나 풀뿌리 흩어놨어야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조합이 좋아요? 연기하시는 척 하면서 때렸어요. 누가요? 제가 뭐 연기자예요. 아니요. 지방생인데요. 지금은 연기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선수도 뭐 안착감 같은 것을 잘 지시고 지금 연기하자는 건데 저는 농담인데 왜 이렇게 많아 낫다?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연기하고 이렇게 막 그런 거야? 아니 이거 뭐 컨트롤러 이걸 어떻게 연기하는 거야? 오늘 5대0 나오겠는데요? 근데 드라마 예, 5대0 돼요. 5대0 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희가? 저희가 오늘 경기 못하죠, 이제. 이제 못하죠. 예, 경기 못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선수들. 자, 2대0. 임성태 회장이 먼저 가세요. 네, 제가 두 번째 갈게요. 아, 제가 대장으로 네. 갈게요. 네. 근데 저는 이 유닛들을 보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 진짜 맞아요? 락다운. 진짜 생각하셨던 거 맞아요? 락다운, 락다운 나가면 이겨요? 생각했대잖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줘요? 네. 자, 락다운 컨셉 걸고. 스톰도 있어, 스톰. 유닛은 되게 좋게 나왔죠. 이번에 괜찮네요, 조합 진짜. 자, 저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즐기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좀 모르게 됐는데요? 이거 뭐야? 모르게 됐어요, 예. 졌네? 뭐야, 몰라? 자, 우리가 몇 번 남았고. 몇 번, 아, 여기 질렀지? 여기 구멍 있었어!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오시라고. 거기 안 이렇게 계속 막고 있었어. 아, 진짜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거지. 이겼어. 아니, 그래도. 연기 때는, 연기 때니까 지금 성춘이 예. 형이. 이게 뒷것을 보여주고 상이네요. 정말 살을 내주고 뼈를 치세요. 야, 이거 다 내줘. 노래도 구성지게 하시고, 진짜. 락장은 풀릴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에이. 아, 지금 배틀의 여러분이에요? 형제 여러분이에요. 아, 저 김태경인 줄 알았는데요. 김태경인 줄 알았대. 김태경 선. 아, 위험한 건데. 저 좀 잡아주세요. 저 그냥 어떻게 망가지나 볼까요? 예! EMP 안 써요. 아깝습니다. 자, EMP. 키우는 자, 좋아. 이걸 질 수가 없겠죠? 아니, 자, 그래도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저 또 사인 좀 잘 취하. 예, 비바지네는! 템플러 나눠, 나눠, 템플러 나눠! 안 돼! 맞았다. 안 맞았어, 하나 안 맞았어. 한마나, 하나 안 맞았어. 맞았다 그래야지. 아, 맞았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예, 와! 저 뭐 하는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아, 내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요. 이거 진짜 어떻게 포장을 해주려고 해도. 저는 김태경 선수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나 너무 뒤에 눌리면 중량도 예. 간과할 때가 있는데 지저분하고 눌린 것만 하고 그 이후를 안 한 거야. 근데 꼭 잡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자꾸 이런 거 쳐다보게 돼요. 아니 그렇게 컨트롤 하기도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지겠다는 거야. 나 좀 이겨보자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박상현 씨의 놀라운 컨트롤 때문에 지금 3대 0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진짜 접목전임을 다 그냥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인수네요 맞았어요. 스캔 스캔. 고트 있어 고트. 고트 잘하죠. 저 인수네요도 정말 네. 잘 맞게끔. 예. 잘 뭉쳐 있어요. 그렇죠. 인수 선다는 소리도 강해요. 네. 자 컨트롤 보세요. 뒷팔로 뭐해 뒷팔로. 컨트롤이 잠깐만. 아니 저 매듭이 저 말로 따라가느라고 일을 안 했어. 아니, 컨트롤, 따라가느라고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건 컨트롤이 아니라 아예 집에 가는 건데요. 버리지 그냥 지금 쫙 빠졌어요. 아 진짜 이게 김태경 선수라니까 그쵸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서경종 선수랑 때는 정말 느낌이 조금 달라요 자 어 뒤에 들어 오 골면 내려놓게 해놓고 딜럿만 떼는 거 봤어요 지금? 야 역시나 근데 딜럿을 또 뒤로 빼는 거 봤어요? 그렇죠 역시 팀이고 네. 역시 김태경 선수예요 자 피해 거의 없이 막았어요 아 오늘 뭐야? 뭐 좀 해보려 그러면 해보려 그러면 이게 적이 만원 안에 다크 있잖아 다크 스캔 어? 없는 거 아 좀 시간 좀 자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렇죠 도와툰 이기겠다 일정사면 이기겠다 일정사하자 그렇죠 나무에 숨어 갔다 오세요 이분도 컨트롤이 좋아요 지금 예. 어 근데 지금 이기겠는데 어? 어? 무빙샷? 자 질러 어? 자 골리야 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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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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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0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자 이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패는 안 돼요 아 몰라 이번에 몰라 한번 이번에 몰라요? 몰라. 얼굴 괜찮다 좋아 이거 괜찮다 상현아 괜찮다 무조건 이겼어 이거 아 밑으로 저글링이면 자 울트라 다 튀어나 울트라 어 아, 나 더 좋아, 더 좋아. 중요했던 결과. 더 좋대, 더 좋대. 아, 왜냐면, 상현씨한테 더 좋아, 상현씨. 동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더 좋아. 어차피 불안불안했거든요. 둘 다 컨트롤 되는데 불안했는데, 한쪽을 올려줬기 때문에. 야, 안정감을 줬지. 안정감을. 상현씨를 지금 잘못 보신 거예요. 그냥 벌초 컨트롤로 잡아야지. 벌컨, 피컨. 그 벌초만 가지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약에 저기요. 스트레스가 안 걸렸으면은. 그거는 정말비로 컨트롤을 해야지. 벌초 컨트롤을 하자. 나무를 이용해서. 밀려, 지형 여기 싸우자. 스캔도 뿌리자. 나무를 뿌리는데요. 뭔 나무야? 나무는. 마치 축구단을 외는 것처럼 예. 그렇게 게임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 작투를 가지고 나무라고 그래? 스캔. 저희 그냥 싸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우차 풀렸다. 오. 잠깐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니 벌써 왜 다 죽냐고. 야 울트라 인데 배틀 하나만 깨요. 울트라 하나만 딱. 울트라 아, 하나만. 아, 이건 이겼다, 우리가. 울트라 하나만 잡자. 그냥 어택 땅에서 울트라 하나만 잡자. 성춘이 있잖아, 뒤에. 괜히 공을 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 템플러. 아니, 그냥 울트라를 잡지. 숨을 못 쉬잖아, 어차피. 자기 울트라에 맞으니까. 아이고, 하나 잡혔고. 저거 하나만 저 아래 울트라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까지 템플러 한 마리 잡은 거니? 울트라 중지로? 맨스트롬 있잖아요. 아, 이겼다니까요. 아, 어차피 피드백 쓰면 돼요. 아니, 맨스트롬 있어서 이긴 건 건데 다 이긴 게임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 피드백! 역시나 추억이 됐어요! 저는요, 다음 주까지 내다보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다 대응이 된 거야. 피드백 하나만 제거하면 되니까 나는 그 무조건 텀블러 하나 제거하면 이기겠다는 생각을 했죠. 4대1! 자, 드디어 원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원포인트. 그렇죠. 어떻게 되게 괜찮았죠? 원포인트. 뭘 괜찮아? 4대1. 아니, 근데 임정수에서 저 좀 잘해주세요. 네. 아니, 김태경 선생님. 될까요? 네. 너무 밝아졌어요. 아니 아쿠니장 네. 인수네요. 아 잠깐만. 얘기하는데 아니 다크베이 있구만. 아니 지금 저 정말요 대단한데. 아 얘기하는데 오셔갖고. 아니 아 당연히 게임에 집중을 해야지. 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원이 다 죽으면 진짜 떠들고 저 좀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수네가 묻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예요? 정말 긍정적이야. 야, 저, 정말. 아 근데 진짜 좋은 게 임팩트 스타는 나왔어요. 어 지금. 왜요? 그래서 인수네 뿐이 진짜 대박. 미래를 내다보는 선수예요. 정말로 인수네 대수로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 인수네만 마지막에 그렇죠. 이겼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김태경 선수가 나왔잖아요. 인수네 뭐 임팩트를 테란? 저기 봐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우리는 없어. 우리는 임팩트 테란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SGV일 뿐이에요. 구워. 안돼. 하나만 살려라. 와, 몰라. 뭐야. 아, 졌어. 졌어. 아,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뭐라도 하나 잡았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5대1로 두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저 지금 스킬을 다 뺏긴 거죠?
오늘 전패예요, 오늘 전패. 지금 도합 이 다섯 매치가 10마리를 네. 차지해서 여기에 지금 몇 마리가 지금 데뷔가 되겠어요. 정말 아깝다. 아, 정말 아깝다. 이게 뭔가요, 진짜. 저희 전패예요. 내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더? 한 게임 더? 고! 고! 오케이! 김태형 오케이? 고. 네. 고. 오케이? 네. 오케이. 남이야. 몇 마리? 자, 체인지 하시죠. 아, 체인지. 그 뜬금없이 하나 남았잖아요. 아니, 그냥 나와요. 그냥 남았어. 반마리 빠르게 갑니다. 반마리 좋아. 아니, 반마리. 어디 반마리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아, 저는요, 진짜 네. 느낀 게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AP이면 3 정도 나왔는데 원래 평소 같아서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김태경 선수 옆에 자꾸 제 이 컨트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 나 부끄러워서 못 참겠다. 아, 나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이게 진짜 엄청난 선수분 옆에다 놓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마치 임성춘 해설이 아침 오뎅 먹고 경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얹히는 그런 기분 있죠. 네. 어, 또 얹힌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빨리 바로 그냥. 불러줘요. 자, 웨스트 서버고 웨스트 서버에 사방 도전 숫자 45입니다. 아, 비밀번호는요? 몇 번부터 몇 번? 김태경 해설? 1번부터. 500만이요? 500만. 1번부터 500만. 아, 그러니까, 예. 아, 정말, 어디냐. 인천광역시다. 그리고 이제 대구광역시 이제 그 모든 인구분이 합쳐진 분들이 예, 하나씩 하나씩 누르면은 나옵니다. 저기 500만. 오, 오! 오! 정말. 아니, 1번부터 500만이 벌써 와요? 이거 무슨, 예. 이제 짜고 치는 그런 것도 그렇죠.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이분 놀랬어요. 자기가 예. 맞춰서. 아, 빨리, 빨리, 빨리. 놀랬어요. 오. 자, 화면을 저희 쪽으로. 놀랬습니다. 네, 자, 됐죠? 감사합니다. 냅다운 되면. 네. 바로 준비가 됐고요.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진품이 맞냐고 네. 다시 한번 물어보시네요. 제가 진짜, 네, 아, 네. 이미테이션 방들이 상당히 지금 배틀넷에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방송이 그렇죠. 많아요. 개인방송이. 아, 그러니까 수상한 도전 뭐 27, 38 그래가지고 네. 저희 이제 이미테이션 방송인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 저희 방이에요. 네, 색깔 알려주세요. 그렇죠. 자신의 색깔 말씀을 해주시죠. 유병준 네. 빨간색입니다. 유병준 빨간색. 빨간색이고요. 흑색. 아니, 저 파란색. 고민호 씨가, 이거 뭐 벌써부터 난리가 났고. 고민호 씨! 김태경 선수 파란색이에요. 검은색인가봐요. 예, 그래요? 와, 지금 뭐야? 아니, 말할 줄 알았는데. 전자시죠. 너무한다, 태경아, 너 진짜. 저도 아까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럼도 되게 옆에서 무서워요. 즐겁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포스인지 알겠죠? 자, 잘해주셔야 됩니다. 전장에 이슬로 사라진 그 검은색 누군가요,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지어놨어요. 와, 유병준 해설의 이. 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아니, 네. 이거 하필 진짜? 형 대수 얘기는 아니에요, 대수 얘기요. 제가 왜 벼랑 끝, 이런 거. 네. 됐고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우리 김태훈 선수 파란색이 흑색이 정의로 씨예요. 아, 예, 보스트가 활약을 못하네요. 이분이 매직이 없기 때문에 스티페이거를 난성하게 한 다음에 가는 거야. 금방 차더라고요. 자, 웬 오빠, 오빠, 오빠. 피났어, 피났어. 자, 1점 더 하죠. 웹 없나요? 배틀 해주려고. 네, 웹 있으신지 안 쓰신 것 같아요. 예. 자, 웹을 지금, 오. 자,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다! 반겼어요. 이야. 좋아, 이거야. 저, 이겁니다, 이거. 야하! 저보고 누가 치사하다고 배틀넷에서 많은 분들이 긴말을 해주고 계시네요. 긴말로 치사하다고요? 네. 아니, 아이디가 공개가 됐나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이디 화면을 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아, 김태경 선수 이번에 어떤 컨트롤 보여주실 거예요? 아, 또 태경이야? 태경이야? 네. 어색당. 어색, 그냥 어색당. 어색당. 아, 그냥 어색당 하는데. 오, 안 돼. 어? 어색당 하니까 그냥 가닥치는데요? 이거야. 너무 잘 해보신다, 진짜. 박상현이랑 임성춘 할 컨트롤 하시고 정인호 씨는 우선 버리고 가야겠다라는 그렇죠. 네, 반말이 걸렸어요. 반말이. 일단은 먹어도 안 먹어 누구 코에 붙이냐. 네. 뭐 그런 이야기 지금 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어떻게 먹습니까? 그 반말이. 케. 정인호 씨. 네. 반말이 사수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어? 어? 너무 많이 올렸는데? 돈이 아닌데? 저는 저기 인텐데요. 저희가 방송을 거의 다 끝나가는 정로 씨가 쓰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라고 둘 다 모르잖아요. 예. 태경아, 부자 부정성. 아, 제가 이겼네요. 네,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아, 네. 팬들을 위해서 이제 반말이는 한번 좀 접어주는 그런 뭔가 그래도 반말해서 한 조각씩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어, 뭐지? 콜? 뭐야, 미콜? 이분이 많은 거 보이시는데요, 지금? 자, 보다 보니까 풀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비터는 공격력이 0이에요, 0.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쉣!
오케이. 오, 혼자 잡았어요. 예. 아, 정유로 씨가 지금 이겼고. 끝난 거예요? 저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아니, 저기, 형제 여러분. 지금 이분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살기 싫다고 그러시는데. 아, 정말요? 괜찮아요. 아, 저한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정유로 씨한테 졌다고. 제가 정유로 씨한테 졌다고 살기 싫다라고 하죠. 아, 이렇게. 큰일 났네. 그렇죠.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오, 아, 좋아. 오, 이거 분위기 좋은데요? 자, 김태우 선수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네요. 잠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예. 잘하셨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인정. 예. 제 이 정도면 충분히. 어쨌든! 정윤호 씨가 퍼펙트로 이기고, 가서 과연 빨리 가봐. 알았어요. 많이 가요. 나오는 자리다, 나오는 자리다가. 이건 이걸 일단 이겨야지. 뭐야! 제가 아, 마이너 제거하면 안 돼. 야! 마이너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숨어야죠. 저기 하나 있는데, 있지는? 아, 또 선정물이 바뀌네. 또. 조금만 1cm만 갖춰도. 야! 오케이! 아~ 안 됐어요. 그렇네요. 저 그냥. 아, 어, 내가 마지막이구나? 네. 나 시원하게 갈게요, 그냥. 어우, 정말 시원하세요? 저 알지, 유노걸 씨가 정인공 씨는 제, 정인공 씨는 제 남자니까. 제일 아, 정말로요? 네네. 우리 여자 맞다. 아, 정말 궁금한데. 유노걸 씨. 가끔 남자분이 또 궁금하시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진짜 그러신 분들 예. 계시죠. 우리, 어, 지금 우리 김태경 선수는 네. 제 남성분들의 네. 아, 그런 대시 같은 걸 받아보셨어요? 그럼 뭐, 사진이나 그런 거? 저요? 예. 아, 글쎄요. 그러니 종종 받았죠. 예. 받으세요? 연락처를 알려주신 남성분들이 계세요. 전화통화 한번. 이래야 안 돼, 이래지? 어. 돼요. 어? 야, 지금 2대1 상황인데. 자, 예, 버티신이 남습니다. 파베. 어, 따로 갔어요, 따로 갔어. 그래도 조합이 너무 좋아서 이겼네요. 예. 상대방 분이 따로 오셨죠. 예. 자, 지금 만화가. 야, 이제는. 아, 벌써. 어쨌든 김태경 선수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 본진 튀어나는데 네. 마인드를 해놓고 끊어지게 다음번에 뻥 터지는 걸로 난리 났다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와 이게 진짜 대박이네. 빨리 죽어 대 말이 빨리 죽어 말이나. 자 이 정도면은 와 아, 절대 아, 오케이. 아, 아 너무 가까이 짓는 거는 사라지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와 마인 알고 있었어. 마인 신기하다.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이겼는데? 아유, 자, 버려. 2대2. 이거 어쩔 수가 없다. 2대2. 네, 2대2. 제가 먼저 갈게요. 오케이. 아, 저 어떻게 보겠지? 네? 어떻게? 감동받았나 봐. 뭘 어떻게 보게 되고요? 저도 잘 보고 계세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감동인가요? 예. 네? 네? 야, 저 아비터의 이 할인. 아래 올게요, 아래 이거 한 대. 오케이. 저 김태우 선수 리콜 같은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리콜. 아니 어디 말씀만 드리면 좋은 게 좋으시나요? 자 어쨌든 유병규에서 잡았고 자, 뭘 잡아야지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또 이거 또 얼리면 또 무슨 고민이네 나 이거 근데 영웅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영웅 일반 영웅 아니에요? 이게 이미지 뭐예요? 오! 오 밑에 뭐예요? 가면! 아, 오, 오케이,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오, 좋아, 형. 발전성이 좋아. 와, 청소가 잡았고. 자, 이렇게 되면 또, 유병준 해설이 해준 거를 이제 또 이제. 자,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보통 생수가 아니죠? 아비터는 왜 안 데리고 가요? 아비터만 올려요, 아비터만. 자, 이거는 먼저. 아비터만 올리고. 아, 일반 탱크. 아비터만! 어, 올리면 안 돼. 그냥 잡아도 이게. 자, 저기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너무 부었는데.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올려야겠다. 상황이지라. 아 이거 올려야 아비터만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말하는 급해잖아. 방송을 지금 망치는 거야. 기다려 봐요. 아니 지금 어떤 아니 지금 저, 아니 이게 생겼잖아요. 아, 이분도 박살치는 수 있어. 두 가지 컨트롤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네. 어? 아 리콜 제가 이거 예. 오. 아, 뭐 답답한 거 있으시면. 이거는 인상태로 되나요, 혹시? 네, 돼요. 한번 아, 해보세요. 리콜 아, 공짜예요. 이런 상황에 만화가 있어요. 뭘로 풀리잖아요. 해봐요, 한 번. 아니, 힌지 모든 좀 애매했어요. 오! 여기서 하면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돌아가면. 야, 저 영웅이구나, 이렇게. 아, 저걸 해야죠. 아, 뭘? 아, 이거. 아니, 탱크를 찍어야 오! 저기, 김태경 씨가 짜증내는 거 들으셨죠? 어! 졌어요. 진작에 여기서 리콜로 미안합니다. 네. 앞으로 직접적으로 빠르게 주세요. 네. 3대2에요 3대2 3대2? 역전됐어요. 아 우리 진짜 야 빨리 합계
합체하셔야 돼요. 아니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와! 대표하신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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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받침에 그냥 싸우면 되잖아.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아 받지 마요. 아니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가 싸우면 좋아. 아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뭐 얼리기. 자. 저 영웅이거든요 저게. 이었네. 그래서 인베스티드를 제 영웅으로. 빼고 빼고 빼고. 오, 뭐야? 오, 잡았어. 예, 보통 골리앗이 아니죠? 그런가 본데요, 지금. 영웅이 아, 영웅이네, 골리앗이. 아. 골리앗이 영웅이고, 네. 탱크는, 아, 탱크도 영웅이야. 아까 전에 그거 인베스티드 틀렸으면은. 예. 싸울 뻔했죠. 그래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경선하게 행동 안 할게요. 네. 제가 골리앗을 한번 즐겨보려다가. 저 이제 여기 디펜스 걸고 하는데 김태균 선수. 네. 어 지금 컨트롤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네 컨트롤 하고 있는데. 네. 치즈 모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네. 보고 싶어. 근데 정말 네. 해달라고 하면 해주더라고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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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자 막어 탱크만 막아 탱크. 와 진짜. 야. 야 안 닿네. 그럼 고스트 안 맞네. 와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아 이거 어떡한 거야. 아 안 맞네. 그 평소에 이렇게 아. 좀 사람 놀리는 거 즐기시죠? 네. 그죠? 아, 되게 센스가 있고요. 어, 센스가 있어요, 진짜. 예, 유머러스예요. 진짜. 어우, 자, 어? 안 되겠네요. 오케이! 3대3! 3대3까지 맞춰주셨고요. 이제 갑니다. 두 경기만 따내면 끝이죠? 자, 반말이라도 지켜야 돼요, 우리 반말이라도. 바로 갑니다. 바로! 랩! 뭐라고요? 네, 어. 하나 걸렸고, 자, 그래도 나요. 아 이거 다름이 이기겠는.. 아.. 근데 김태경은 왜 이렇게 성공만 나와요? 네 처음에 그냥 가도 가 내리고 처음이라도 아 처음이라도 처, 아 저기 저거라도 저거라도 그렇지 제발 아.. 아 지금 이 사람 우리가 진짜 정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컨트롤 라이브에서 예. 어 근데 컨트롤 따라서 잘하긴 잘해요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안타깝고 뭐랄까 아 지금 뭔가 대치대치나요? 자 이거 어때요 이거 좋아 좋아 자 태용이! 아, 최고다. 자, 근데 이분이 몰라요. 아, 아직 남지 않았어요? 있어. 이거 왜 안 끝났어요? 아, 바깥고. 헐. 하지만 아파. 아, 아프다. 어. 잡아주고, 잡아주고. 자, 배틀이 두개기 때문에. 아. 어, 괜찮은데? 자. 뭔데? 저거 있네, 저거 있네, 저거 있네, 저거 있네. 저 끝이죠? 제가. 저기 다, 이게 다야. 이게 다. 인페스티드 하나 있어요. 거기, 어, 이레디에잇 인페스티드한테 걸면 끝이지 않나요? 아, 다 될 거예요, 네. 아마. 어. 오 히드라우 좋아! 오! 좋아! 자 스페이스 오케이! 그냥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 플레이가 맞았는데 우리 스페이스도 있고 힐드가 있기 때문에 이겼어! 오케이! 자 대원이! 아! 야! 와 이거 사네요! 이걸 사네요! 힐드가 가득 있었잖아요! 네! 와 오케이! 4대4! 형 한 포인트! 맞아 맞아! 라스트! 아니 이거 이기는 건가요? 잠깐만. 자, 라스트! 아니, 좀 많이 걸렸을 때 잘하던가. 받으시는 분 잘 이기는 건가요? 오케이. 좋아, 잘 봐. 저희가 다 질 순 없잖아요. 그렇지, 한 경기라도 이겨주셔야죠. 네, 네, 또 영웅이에요. 자, 영웅 나왔고. 자, 이거 보드링 안 되겠어. 오! 오! 예스! 예스, 이거 누군가요? 오, 락다운 했잖아, 락다운. 자, 락다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향이 아니라, 잘못 숨긴 거죠. 아, 이 락다운. 좀 괜찮으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없군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죠. 뭐야? 저분이 뭐 악현적이 나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 너무 그리겠다. 영웅이가 좋아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자, 1번, 1번. 이번 어떤 어? 점이? 이게 다야? 다크? 다크 있네, 다크. 다크, 다크 있죠. 왜 안 보여줘? 다크 패스다! 왜 안 보여줘? 나 다크 패스다! 다크 패스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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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패스야? 아, 다크 패스하고 한 다섯 번 얘기했는데. 저기 저번에 두 개 네. 남은 거 있거든요? 예, 네, 빠르게. 아니, 이거 뭐. 왜 빼야 되는데? 이렇게 공정하게 가자, 이렇게. 자, 4대4! 자, 막판이에요. 네, 마지막, 자. 마지막, 파이널! 아, 이거 대박, 대박. 대박. 운으로 승부하자, 운으로. 한 번만 걸려. 자, 화이팅! 한 번만, 딱 한 번만. 뭐야, 자, 한 번만 가자. 뭐야. 나왔다. 나 영웅 나왔다. 영웅의 진짜. 영웅 나왔다, 영웅 나왔다. 나. 진짜로? 나 영웅 나왔어. 맨스트롬. 묶어, 묶어. 빨리 맨스트롬으로 들어가 봐. 드럼 물체, 드럼 물체. 자, 김대문 선수가 여기서! 네. 드럼 물체 아 디펜시브 아 하나 하나 잡아야지 하나 잡아야지 하나 잡아야지 하나
그런 자도 썼냐? 뒤에 저걸 입고 왜 노는 거야? 또 있어? 벗고 있네? 아, 내 이거 좀 동아리까지도. 야, 벨트 한 번도 안 되나요? 안 돼요. 피드백도 없죠. 피드백 없어요. 만화가 실실이 길래. 네. 자, 옷차 입고 나왔는데. 아, 그거야? 네. 어떤 이미지 나오길래? 어, 이거 괜찮은데? 어, 갑자기 저 얼굴에 화제 쓴 거 보이시죠? 헌터킬러라고. 오케이. 만화가 헌터킬러. 네. 네. 들어보셨나요? 헌터킬러? 아, 저글링도 영웅 아니에요? 어? 그렇지. 그렇지. 뱉고 또 뱉고. 영웅이 이긴 거 아니야, 설마? 예, 네, 다영웅이네. 야, 좋아! 아, 꼬리 아프다. 오케이, 꼬리가 조금 기승하죠. 기승하죠. 네. 조금? 네, 꼬리가. 밟지 말고. 자, 이번에 영웅 생각해라. 자, 배틀링 지저분이 영웅 상대로 네.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그렇죠. 자, 다시 뱉기. 아이고! 오. 오케이! 뒷판에 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앞에 게. 갑니다, 갑니다. 자, 1승역까지. 하나 잡아주고 빨리 끝내면 되거든요. 어, 근데 이거 풀면 안 되지? 저글링 있잖아, 저글링 있잖아. 저글링 잡았어, 네. 박하나.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 다크솜 안에 질럿들은 들어가도 되죠? 질럿 하나. 저기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인성이 우리 좀 알려주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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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헌터킬러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좋네요. 헌터킬러가. 아, 헌터킬러가. GG. 공격은 센데. 아, 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박수! 야, 지금 우리 덤패입니다, 덤패.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와, 아, 내가 조금만 잘했어. 자, 이 앞으로 이제 무대로 자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자, 올해 경기 이렇게 스무 살 또 즐거운 시간 보내왔는데. 여섯 번째 와, 진짜 우승자 출신 강력한 포스를 지니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나오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진짜 단 한 번도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 못했어요.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포스가 예.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와. 이제 이렇게 저희랑 두 시간 넘게 이제 즐겨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힘드네요. 힘들고. 재미는? 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벌써 지금. 벌써 2시간 지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스타만 도전과 우리 김태경 선수 좋아하시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뭐 재밌는 모습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나올지 네.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나오면 더 재밌게 하고 네. 싶어요. 아, 그렇죠. 박수! 재밌다. 재밌었어요. 물론 저희가 뭐 다 졌습니다만 기분만큼은 정말 좋아서 최고였어요. 김태우 선수 네. 연기가 오늘 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도 스무돌 라이브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초특급 네. 게스트가 나올지 아직 모르고요. 그렇죠? 다음 주도 본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게시판에 특별한 사연, 감동적인 사연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프로게이머와 함께 이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C게임 스타만도전 게시판에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월요일날 녹화 방송 그리고 금요일날 라이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